인생은 바로 C, 이것이다. 우리 인생은 바로 B와 D 사이의 C이다. 인생은 B, Birth, 출생으로 시작해서 D, Death, 죽음으로 끝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시도 멈추지 않고 죽음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C는 B와 D 사이의 C, Choice, 선택을 주셨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만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미래는 결정되고 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들은 평생 자신의 행과 불행의 조건들이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신에 대한 결단은 영혼과 결부되어지는 일생일대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B에서 D로 가는 인생은 먼저 선택, 초이스 이라는 C를 통해 행복한 삶의 기회, 찬스를 갖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변화, 체인지라는 C를 통해 기회, 찬스를 얻게 된다. 변화와 관련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먼저 변화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다음으로 언제나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변화를 기회, 찬스로 여기는 사람이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니다. 기회란 오직 의지로 선택하고 변화되어질 때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가 없으면 기회도 없고 성공도 없다.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행동은 습관을, 인생을 바꿔놓는다.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회도 없다. 이제 변화된 세상만 바라보았던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보자. 이렇듯 B에서 D로 가는 인생은 선택의 C는 변화의 C를 요구하면서 마지막 한 단계, 더 나아가 변화란 도전, 챌린지라는 C를 통해 기회가 찾아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에 도전할 때 불가능한 일도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인생은 B에서 D로 끝난다고 하지만 그 D도 죽음, 있으냐 아니면 꿈, 느림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도전하느냐에 달려있다. 오직 도전하는 자만이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에 나이 핑계대지 말고 환경 이유대지 말고 더 크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사람도 선택 여하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잘 선택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잘못 선택한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 그러니 행복이 보일 때 꼭 잡아야지 우물우물하다가는 기회는 사라진다. 이상 남성 꿀쌤님의 감성 디테일 레저 키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